엄마, 응? 떨려? 그치, 두근두근하지. 엄마, 내가 응. 아버님한테 허락받으러 갈 때 이 길을 이렇게 골목을 딱 걸어가는데 세 발짝 걷고 또 세 발짝 걷다가 또 저렇게 말하는 딸이 얼마나 애처로울까요? 당시 딸의 감정이 느껴지듯 가연 엄마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. 아, 다 왔어요. 여기. 엄마 여기야, 여기. 여기요? 네. 막상 대문 앞에 우리 임서방 집 태어난 집이라고 딱 보니까 아, 나이도 어린 신랑 만나가지고 지가 좋다고 갔는데 그냥 그쪽에서 반대한다고 하니까 문 좀 밖에 당했는겠다 싶은 게 그냥 대문을 보자마자 그냥 울고 싶더라고요. 엄마! 어머니! 아이고. 가연 엄마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무게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조금 물건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이래 엄마, 이런 거. 우리 왔어요. 아이고, 아들 오냐? 아이고, 뭘 이렇게 갖고 와? 아이고, 어서 오세요. 아이고, 그냥 옷이지, 여기까지 준 옷이라고. 이렇게 누추한 것까지 아이고. 옷이라고. 아이고. 너무 집이 초협하고 그래서 좀 민망하기는 했어요. 처음에 네, 민망하기는 했고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앉으세요. 이거 앉으세요. 아니 의자에 앉으세요. 편하게 의자로 앉으세요. 아이 위로 앉으세요. 근데 살짝 물건나 봐. 이게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누가 더 먹어요? 코트 좀 벗으시고 편히 앉으세요. 그 누추합니다 이렇게 지금. 아니요. 좁아가지고 지금 또. 좋다 이거. 이제 와서 가르치는 게 좀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? 나도 오늘 채입니다. 네. 뭐 해야 돼요? 그렇죠. 시어머니가 주방에 계신데 며느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. 마음이 조금 걸리기는 하대요. 도와주지도 못하고 엄마 마음은 그러더라고요. 며느리니까 물론 친정어머니랑 같이 왔지만 엄마가 뭐 어떻게 뭐 하시는지 엄마의 눈치 본다든가 뭐 이럴 순 없잖아요. 엄마도 본인도 이제 시댁에 가면 그렇게 했으니까 아시겠죠. 어머니 고춧가루 거의 끊어요. 도와주고 싶어도 시어머니 앞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연 엄마의 심정이 느껴지네요. 사장님이 그것이 전 짓고 계신 게 좋네요, 기분이. 예, 감사합니다. 우리 임서방이 배웠으면 하고요. 아니, 저보다 그래도 많이 거들리더라고요. 설거지 같은 거. 예. 일절 안 해요. 그냥 편치는 않겠다. 그런 생각이 듭디다. 갖다 놓으면 되죠. 아들 사진만 그냥 싸게 놓았구만 임서방.
와, 정말 많이도 준비하셨네. 하긴 사돈이 처음으로 집에 오시는데 간단히 맞이할 순 없었겠죠. 아, 술 참. 아, 가만 있어봐. 술 여기다 놔도 되나? 우차. 이 술이 하령이 임신했다는 소리 듣고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담근 술이요. 그래요? 예. 이거 하령주예요, 하령주? 하령주요? 맞아, 하령주. 그래서 냉겨놨다 하령이 시집갈 때 터야 된디. 아주 임신했다 소리 듣고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담궜어. 받으세요. 그래야, 고맙다. 들어갑니다. 술이 술술술술 꽉꽉 채웠습니다. 그래야, 고맙다. 근데 며느리에게는 네. 좀 건강이 처처일 것 같아.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. 네, 드십시다. 어? 네. 어. 드십시다. 우리 남편은 자꾸 그 이제 나이는 많아지고 애기는 늦어지고 조바심이 나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의도적으로 내가 얼른 건배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. 아이고, 아직 며느리 건강 상태를 모르는 요한 아빠가 며느리에게 임신 얘기할까 봐 말을 일부러 끊으신 거구나. 어떻게 맛이 없게 됐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아이고, 좀 드셔보세요. 예. 정성이 그냥 예. 들어가지고 좀 먹기가 부담스럽네요. 그냥 이게 녹두는 안동 길 안에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봤어요. 이 팥죽도 한 서너 가마 나왔어요, 팥이. 많이 나왔어요. 사돈이 직접 농사지었다는 얘기에 만든 음식을 크게 한 입 드시는 가연 엄마. 그러니까 그걸 해본 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. 맛있어, 먹어봐. 가연 엄마의 맛있다는 말에 이제야 웃음꽃이 피네요. 다행히도 그 싫어했으면 해드리고도 마음이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아유 의외로 그냥 너무 맛있다고 그냥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는 좀 흐뭇했어요. 근데 서령이 이로 바로 온다고 했나? 아니요. 서령이는 학교가 학교에서 늦게 온 거야. 네. 늦게 온 날 이로 오라고 하지. 아이고 아버님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면요 애가 죽어나요.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.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항상 보고 싶은 거야. 네? 그만해. 며느리 건강 상태 모르는 남편이 또 임신 얘기를 할까 봐 철통방어하시네요. 어머님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아요. 한의원 갔다 온 이후로 어머님이 좀 제가 많이 안쓰러우신가 봐요. 문어 안 좋아하세요? 뭐? 응? 문어요, 문어. 문어? 네. 그냥 죽이 맛있으니까. 문어가 우리 엄마는 팥죽 여자한테 매니아죠. 좋다고 그러던데? 응? 좀 더 드릴까? 팥죽 매니아죠, 우리 엄마가. 좀 가지고 올게. 아니 앉아 계세요. 네가 좀 이따 갖고 와. 아니 앉아 계세요. 절반만 갖고 와. 네. 팥죽도 진짜 많이 하신데. 너무너무 맛있게 진짜 맛나게 해가지고 그거 먹고 또 팥죽을 어찌 좋아하는지 알았는가. 팥죽 통지에다가 썰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성을 많이 들여갖고 해서 조금 가부는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. 내 마음이 너무 가부는게 내가 대접을 받았지 않느냐. 그래가지고는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아. 그러시죠. 요한 엄마의 정성이 담긴 상차림에 지금만큼은 그간 쌓였던 사돈끼리의 감정도 눈 녹듯 다 녹아내리는 것 같네요. 아버님, 광주에
미리 내려가서 인사하고 광주에서 전주 가까우니까 저희는 그쪽으로 가서 합류를 할게요. 전주에서 10시까지는 도착해야 해요. 네, 주소를 저한테 주세요, 아버님. 그리고 알았어. 여기 앉아봐라. 내가 뭐 하나 전할 일 있다. 응? 뭘요? 야, 이거 깔고 앉아. 앉아봐. 아, 이렇게 분위기가 좀 불안한데. 그니까. 사인지. 사인지. 사인 아니라. 청송 가족이니까 네가 큰 내리잖아. 네. 그 우리 가족상 모든 것을 외우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. 못 외우니까 카렌더에다 적어줄 테니까 그걸 참고적으로 해가지고 네. 네가 주도해야 할 거 아니야. 큰 며느리니까. 네. 응? 그래서 아버님 달력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? 아 일부러 내가 지금 선물로 그걸로 지금 이따 주려고 지금 가져온 거야. 예. 며느리로서 할 그런 것을 집안의 기일, 행사 그런 것을 필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또 전술을 자기가 맡아야 하고 그래서 일부러 달력에다가 적어주었습니다.